더 하우스 콘서트의 실황음악과 함께하는 소소하고 심도 있는 음악 감상실 소심음감. 오늘 방송에서는 이번 한 주간 열렸던 하우스 콘서트의 아주 중요했던 두 공연이죠. 2019년 아티스트 시리즈의 첫 공연이었던 첼리스트 신준호의 사계와 바로 어제 3월 7일이죠.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박창수의 프리뮤직을 리뷰합니다. 생생한 공연의 뒷이야기 소심음감에서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소심음감의 강선혜. 네, 한진희입니다. 네, 오늘 소심음감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안에 있었던 두 개의 중요한 공연. 네. 네. 심준호 씨와의 사계와 박창수의 프리뮤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저희 하우스 콘서트의 상주 음악가 시리즈죠. 네. 네, 아티스트 시리즈라고 이름 지어진 이 상주 음악가 시리즈의 타이틀은 심준호의 사계입니다.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지나는 순간마다 한 번씩 공연을 저희와 함께 하게 됐는데 네. 지난번에 초대석으로 또 함께 해주셔서 네. 공연에 대한 이야기 또 심준호 씨의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 나눌 수 있었는데 그 첫 네. 공연이 바로 3월 4일 지난 월요일에 열렸습니다. 첫 시작을 잘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공연 정말 또 의미 있는 공연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잘 치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어제 있었던 네. 꿈 같습니다. 꿈꾼 것 같아요. 네. 저희 하우스 콘서트의 대장이신 네. 네, 박창수 선생님의 프리뮤직 콘서트 예술의 전당에서 있었는데 이 공연에 대해서도 또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준호 씨의 사계 공연에 네.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네. 네. 아직 들키셨나 봐요, 잠이. 네. 잠에서도 덜 깨고 꿈에서도 덜 깨고 어제의 공연이 너무 강렬해서 네. 저희들이 심준호 씨 연주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할 정도로 어제의 그 뭐랄까요 장면들? 눈앞에 펼쳐진 그런 장면들과 소리들이 아직도 거기서 깨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잠깐 지우시고요. 네, 네, 네 잠깐. 심준호 씨 공연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네. 일단 그날 많은 관객분들이 저희가 예상한 바와 같이 많은 관객분들이 저희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네, 참여를 해주셨어요. 특히 조금 남달랐던 거는 동료 연주가들이 관객으로 많이 오셔서 네. 네, 그것도 조금 새로웠고 또 많은 분들이 네 개의 공연을 다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의 공연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 공연이 그냥 한 번의 공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공연으로 또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도 또 남달랐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요즘에 날씨 너무 안 좋잖아요. 네. 미세먼지가 잔뜩 끼어서 정말 밖에 나가기 좀 싫기까지 꺼려져요. 그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뭐 이날 한 관객만 한 80여 분 네. 오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뭐 일반 관객들도 심준호 씨 워낙 팬이셨던 분들 뭐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고 맞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료 연주 자분들, 클럽 앤 멤버들을 비롯해서 그 밖에도 네. 바이올린 하는 뭐 여러분들까지 또 많이 오셔서 응원도 많이 해주셨고 또 저희도 굉장히 집중해서 보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관객들과 함께 아주 고요하게 시작을 해서 네. 굉장히 박력 넘치게 네. 에너지 넘치게 끝났죠. 네. 네, 그 공연들의 프로그램도 그 전에 심준호 씨가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초대석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그리고 또 공연 끝나고 나서 미니토크에서도 프로그램을 어떤 마음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얘기와 같이 굉장히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 프로그램들을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 관객분들이
너무너무 집중해서 네. 보셨던 그 장면이 네. 현장의 분위기가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또 사실 저희가 그 클래식 공연을 위한 전용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또 장소가 대학로니만큼 그 마로니에 공원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사실은 조금씩 들어와요. 네. 근데 또 그날따라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그 유명한 분 계시잖아요. 네. 꼭 그 시간에 색소폰 부시는 분 마로니에 공원에서 사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마침 출석을 그날 안 하셔가지고 무슨 일이 아 미세먼지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영향이 있을 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조용한 고요한 네. 분위기에서 이제 첫 곡이 진행이 됐는데 저는 연주도 연주지만 제가 사진 찍는 것 때문에 가운데 앉아 있잖아요. 한 가운데 앉아서 이렇게 관객 그 바닥에 앉아 있는 80여 명의 관객들이 정말 숨도 안 쉬고. 한 곳을 쳐다보면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그거 자체가 좀 감동적이었어요. 네. 네, 저도 공간 안에서 보면서 정말 그 기획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관객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봤거든요. 프로그램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저희가 정말 고요한 속에서 집중해서 봤다라고 계속 말씀해서 드렸는데 네. 이 프로그램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네. 네. 일단 1부에 두 곡 그리고 2부에 두 곡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1부는 1부의 첫 곡은 네. 아르보 페르트의 거울 속의 거울이라는 정말 명상적인 그런 곡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바로 두 번째 곡으로는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네. 맨델스존의 첼로 소나타 2번을 연주를 했고요. 그리고 2부 첫 곡으로는 바흐의 샤콘네 연주를 했고 그 다음에 한국 초연이었던 곡이죠. 네. 파질세이의 네 개의 도시가 이제 연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되는 어떤 흐름을 보면 굉장히 고요한 곡이었다가 활기찼다가 또 다시 조금 더 좀 어떤 약간 구조적인 그런 곡이었다가 또 뭔가 분위기가 딱 반전이 되는 네. 그런 곡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 잘 설계한 것 같은 네.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네네네네. 네.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특히 이제 아르보 페르트 곡이 시작이 되기 전에 준호 씨, 심준호 씨가 자리에 앉아서 바로 시작하지 않고 좀 기다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약간 그런 프로그램지 만지는 소리, 이렇게 자리를 가다듬는 소리, 네. 그다음에 옷에서 나는 이런 소리들 있죠. 네. 이렇게 막 패딩을 입으신 분들이 있으면 패딩 소리 이런 소리들이 다 고요하게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을 감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고요한 피아노, 그러니까 샘여림의 피아노, 여린 그런 샘여림으로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네, 네. 조용히 해야만 하는 그런 곡이거든요. 그런 곡에 사람들의 어떤 숨소리 하나 나지 않는 그 순간이 정말 소중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 두 분이 젊은 남자 연주자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두 분이 저희가 그날 와인 파티 메뉴에도 냈듯이 저희가 그날 곰돌이 모양의 빵을 마들렌 빵을 냈는데 네. 조금 동글동글한 귀여운 좀 귀엽다고 해도 될까요? 좀 동글동글한 곰돌이 상이라는 말을 또 하게 되네요. 그런 두 분이 이런 연주를 하는데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네, 둘의 합이 잘 맞고 제가 지금 약간 마무리가 좀 곰돌이 상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을 꺼냈는데 마무리가 좀 안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뭐 네. 그렇게 많이 마인 패트 메뉴를 그렇게 내기는 했지만 네네. 어쨌든 굉장히 진지한 음악가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평소에 저희가 뭐 주로 소통하고 뭐 초대석에서 굉장히 소탈한 모습들로 편안하게 얘기했잖아요. 네. 또 그런 거랑 다르게 무대 위에 딱 올라가니까 네, 완전히 그 반전되는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매력이 네. 있었던 네.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준호 씨가 아주 간단하게 네. 곡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들도
너무 과하지 않고 너무 아카데믹하지도 않으면서 본인의 어떤 설명을 적당히 곁들여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네. 굉장히 편안하게 들을 수 있었고 관객에게도 가이드가 충분히 되는 그런 어떤 멘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날의 멘트도 그러니까 그 심준호 씨의 또 다른 매력을 볼 수 있는? 네. 굉장히 유머러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 보통은 멘트하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죠. 무대 위에서. 네. 그런데 심준호 씨 같은 경우는 또 멘트를 매 공연마다 하겠다고 먼저 또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그 멘트가 사실 어느 정도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느 정도 선에서 관객에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맞아요. 아주 적절한 정도로 네. 1부, 2부에 각각 네. 얘기를 해서 또 저도 굉장히 재밌게 그 멘트를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1부 두 번째 곡의 멘델스존 소나타 2번을 하기에 앞서서 또 굉장히 위트 있는 멘트들을 했잖아요. 그랬죠. 네. 기기기 결. 젊은 시기에 썼던 그런 소나타라서 정말 활기차고 정말 기승전결이 아니라 기기기 결로 끝나는 네. 그런 곡이다. 그리고 딱 곡 시작하기 바로 전에 뒤를 탁 돌아보면서 재현아 고생해라 이렇게 한마디를 건넸는데 네. 거기서도 많이 웃음이 나왔어요. 네, 네. 그랬습니다. 제가 그 월요일 공연하기 전에 일요일에 심준호 씨가 리허설을 좀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리허설 룸에 좀 같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있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서 저는 어디 이렇게 구석에 있는 듯 없는 듯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있는 줄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리허설 하면서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좀 쉬는 시간 갖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재원 씨랑 하는 얘기를 제가 듣는데 멘델스존 소나타를 거의 런스루 식으로 말 없이 쭉 이어서 1악장부터 4악장까지 하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 활기찬 거 나랑 안 어울린다고. 밝고 활기찬 거는 나랑 안 어울린다고. 무겁고 진지한 거 이런 거가 나한테 어울리는데 네. 아, 안 어울려 이러면서 이제 나가는데 이날도 약간 그런 기분이 들었나 봐요. 네. 아르고 페르트 이렇게 하고 나서 갑자기 반전시켜서 소나타를 2번을 하려고 하는데 약간 이제 좀 어색한 기분도 들었던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았죠? 네. 네. 잘 어울리던데? 밝고 활기찬 거. 저희가 멘델스존 소나타 첼로 소나타 2번은 작년 7월에 그 성미경 씨가 더블 베이스로 한 버전으로 네. 들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정말 원 버전으로 또 다시 들으니까 또 색다르기도 했고 네. 뭐 안 어울리고 하고 할 것도 없어요. 너무 좋았고 저희가 믿고 보는 심준호, 믿고 듣는 심준호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그 말을 증명시켜 주는 연주가 아니었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2부 첫 곡으로는 샤콘네를 연주를 했습니다. 바흐의 샤콘네, 바이올린 원래 독주 곡인데 네. 첼로로 연주를 했고요. 이때 그 멘트로도 얘기를 하셨지만 원래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귀국 독주회에서 하려고 했었던 곡인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공개를 한다라고 네. 하면서 연주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사실 제일 기대했던 작품이죠. 파질 세이의 네 개의 도시 네. 한국 초연이 된 곡이고 굉장히 다양한 첼로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음색 피아노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음색 이 표현이 된 그날 연주됐던 네 곡 중에 가장 많이 이렇게 빠져들어서 관객분들이 보신 곡이 아닌가 들으신 곡이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이 파질 세이라는 이 음악가는 피아니스트이지만 또 작곡을 또 하기도 해서 이 곡을 작곡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 미니토크에서도 밝혔듯이 이 곡을 연주한 음반 자체는 작곡가 자신, 그러니까 연주자 자신이 직접 레코딩한 네. 그리고 한 음반밖에 없다. 그래서 음반을 뭐 조금 참고하기는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음향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연구를 했어야 됐다. 이런 그리고 첼로뿐만이 아니라 피아니스트도
같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됐었던 곡이고 네. 그 과정이 재밌었다.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에, 라고 밝혀주셨었고요. 그리고 듣는 모두가 굉장히 그 음향에 집중해서 들었던 그런 곡이 아닌가 싶어요. 네. 왠지 그 터키라고 했을 때 어떤 떠오르는 그런 음악적인 어떤 요소들 약간 그런 민속적인 선율이 좀 섞인 그런 곡 느낌들이 많이 표현이 됐었죠. 네. 현존하는 작곡가가 작곡했다고 하면 굉장히 아방가르드하고 현대적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네. 현대곡이지만 꼭 그렇지만 받아들이기 조금 네, 네. 네, 편안한 그런 곡들 위주로 되어 있어서 또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호기심 가지고 네.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날 활이 두 개 갔었죠? 네. 활을 일부러 준비를 하셨다고 한 2주 전에 구입을 하셨다고 그 미니토크 때 얘기를 하셨는데 이 곡을 위해서 네 쓰고 버리려고 네. 그 활을 또 구입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인 네.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또 실제로 연주도 좋았던 네. 박장수 선생님이 정말 오랜만에 아주 좋았습니다 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 거 제가 너무 오랜만에 들었죠? 저도 너무 오랜만에 들었어요. 네. 그것도 굉장히 공개적으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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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정도로 좋았던 그런 공연이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주셨을 때부터 저희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 네. 그리고 이런 진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이거는 사실 뭐 저희만 알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뭐 소통하는 과정들, 준비할 때 이런 과정들, 뭐 리허설할 때의 모습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 심준호라는 첼리스트가 정말 정성을 들여서 이 공연을 준비하고 있구나. 네. 이게 예술의 전당도 아니고 그렇지만 작은 정말 하우스 콘서트, 살롱 네. 콘서트지만 어느 공연보다도 더 정성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아니까 네, 느껴지니까 네. 저희 역시 굉장히 더 신경을 쓰고 저희도 역시 정성을 네. 드리게 된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정성을 원래 좀 드리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공연에. 그런데 더 특별히. 더 특별히 정성을 드리게 되고 마음이 우러나서 네. 하게 되고 참 그렇게 저희를 심준호 씨가 만들었어요. 네. 네. 이렇게 정성이 오고 가는 네. 특별한 공연이었어요. 네. 관객분들도 그런 게 느껴지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네. 뭐 어떤 정성이 느껴진다 막 이렇게 느껴지진 않았더라도 아 뭔가 좀 이 공연은 특별하다 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으셨을까 네. 네,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공연에 오시는 분들도 그런 저희의 마음 연주자들의 마음을 좀 알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또 정성 들여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또 이번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공연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첼리스트 심준호가 아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다양하게 또 구성을 할 수 있고 이런 표현을 또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관객들이랑 소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네. 모든 각가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무대거든요. 그리고 네. 소리가 일단 하우스 콘서트에서 듣는 소리랑 또 큰 홀에서 듣는 소리가 저희가 늘 말하지만 네.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네네. 특히 리허설 할 때 너무 커서 저희도 깜짝 놀랐고 연주자 본인도 네. 아니 왜 이렇게 커? 그러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닥을 타고 오는 그 진동은 네. 느껴보지 않으신 분은 맞아요. 네, 모르실 거예요. 네. 어떤 분이 인스타그램에 후기를 올리시는데 첼로의 진동을 등골로 느꼈다고. 등골로. 되게 되게 자세한 표현이네요. 네. 정말 와닿는 그런 표현이 아닐 수 없는데 네. 다음번에는 또 그 첼로가 무려 네 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골이 서늘하겠네요. 정말. 그치, 여름에 열리는 공연이니까 네. 등골이 선을 하면 좋겠죠? 그러네요. 네. 네. 방석, 네, 그때쯤은 이제 또 날이 많이 풀렸을 테니까 네. 거의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겠죠? 네. 방석을 깔지 않고 정말 엉덩이를 마룻바닥에 탁 붙이고 앉아서 정말 등골로 올라오는 첼로의 네 대의 진동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공연은,
첼리스트 심준호의 사계로 열리는 다음 공연은 여름이죠. 네. 봄이 끝났으니까 네. 이제 여름이 올 건데 여름 공연은 6월 24일에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있습니다. 이 공연에도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봄 공연은 첼로와 피아노 듀오 공연이었지만 그다음 여름 공연은 4첼로 공연입니다. 네. 첼로 4대로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레파토리가 연주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첼리스트 심준호의 사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날 공연에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들으셨을 한 곡 초연이 된 이 곡을 여러분들께 실황으로 좀 띄워드리고 또 다음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파질세이의 네 개의 도시 작품 번호 41번입니다. 이 중에서 제 1곡이에요. 시바스. 그러니까 이 지금 네 개의 도시라는 곡으로 총 네 곡이 연결이 되어 있죠. 네. 그 1번부터 4번의 곡이 다 도시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첫 번째 곡은 시바스라는 도시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이 곡 여러분들께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파질세이의 네 개의 도시 중 제1곡 시바스라는 곡을 여러분들께 띄워드렸습니다. 굉장히 뭔가 중동적인 느낌도 같이 들면서 멜로디가 되게 귀에 계속 맴돌아요. 네, 네. 네. 아, 참 이런 곡 듣기 쉽지 않은데요. 네. 연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게 연주해야 되는 곡이라고 네. 들었는데 아, 이 하콘에서 들을 수 있어서 참 기분도 좋았습니다. 네. 네. 이제 어제 공연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 3월 네. 7일 네. 2019년 3월 7일 잊을 수 없는 예, 예술의 네. 전당 IBK 챔버홀에서 열렸던 실험적 무대 박창수의 프리미지 네. 네. 이 공연은 뭐 저희가 주최를 하고 네. 또 이 공연에 연주하신 분이 하우스 콘서트의 대표여서 중요했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정말로 네. 네. 이 오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이 공연이 갖는 어떤 특별한 의미들이 또 있고 네. 또 이 공연에 또 저희가 얘기할 만한 얘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저희 대신 다른 분이 얘기해 주면 정말 좋죠. 예. 네.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저희가 또 저희 입으로 직접 얘기하는 해야만 하는 또 이야기들이 있고 네. 저희만 아는 얘기들이 또 있고 네, 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좀 그날의 시간들에 대해서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실시간으로 어제 선생님 공연 보셨던 분들이 네. 많이 관심 갖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뒷이야기들이 또 있을까? 뭐 선생님의 연주에 또 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 네. 지금 호기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충족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 시간이. 네.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수시대관으로 신청을 했었잖아요. 네. 1월 중순, 초중순쯤 그쯤이었을 거예요. 공고가 났었고 네. 나온 날짜 중에 가장 빠른 날짜를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네. 그리고 3월 7일이라는 날짜를 선택을 해놓고 결과가 1월 말에 났어요. 1월 네. 30일? 31일? 이때. 구정 연휴 전에. 네. 네. 그래서 거의 뭐 한 달밖에 안 남은 시점에 뭐 2월은 또 31일까지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빨리 끝나잖아요. 그런데 또 중간에 구정 연휴가 또 엄청 오래 끼어 있었고 5일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런 와중에 정말 이 공연을 준비하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 워낙에 이 실험적 무대가 실험성이 있는 무대가 예술의 전당이라는 공간에서 잘 열리지 않았죠. 물론 작곡 발표회 정도는 열렸을 수 있는데 네. 거의 대부분 리사이트홀에서 아주 간헐적으로 있었을 거고 이런 식의 무대는 없었기 때문에 안 될, 그러니까 대관 승인이 안 될 가능이 90%다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저희가 이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됐죠. 네. 그것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계속 정통적인 클래식 음악회만 열리던 공간에서 이렇게 좀 다양한 무대가 열릴 수 있는 어떤 단초를 제공하는 그리고 이런 무대도 관객 많은 관객들이 모여서 즐길 수 있다라는 네. 걸 좀 보여준 그런 면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네. 공연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걱정을 많이 했죠. 네. 연주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지만 이런 공연을 그러니까 클래식도 사람들이 잘 보러 가지 않는데 실험성 있는 이 무대를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올까 거기에 대한 걱정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었죠. 네, 저희 둘이 너무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인터뷰 시리즈를 저희가 뭐 그 스팟 영상을 포함해서 12개를 총 올렸죠. 네.
11개의 인터뷰와 스팟 영상. 그래서 총 12개 홍보 시리즈, 영상 네. 홍보 시리즈에, 그리고 또 선생님의 예전 1980년대 뭐 영상부터 90년대 뭐 작품 연주했던 영상, 여러 가지 영상을 섞어서 거의 2주 동안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면서 홍보를 네. 계속 했었고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저희가 오늘은 예매자가 몇 명인지 굉장히 집착에 가까운 매일이 뭐예요? 하루에 몇 번씩인데 네. 저희가 그 영상을 올리면서도 매일매일 올리면서도 사실 내심 조금은 걱정을 했어요. 네. 사람들이 질려하진 않을까 혹시나 아니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근데 어제 이제 공연을 마치고 관객분들 많이 만났잖아요. 네. 만났는데 그중에 한 분이 매일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보고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대요. 이래도 하나? 이래도 안 올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예매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고 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와서 그렇게 저희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이 박창수라는 사람, 인물, 그러니까 하우스 콘서트의 박창수, 그리고 아티스트 박창수에 대해서 저 인물은 하우스 콘서트도 하지만 사실은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야라고 생각은 하는데 맞아요. 사실 그게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한 달 동안 공연도 하셨고 24시간 공연도 하셨지만 그것도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 정도지 또 와닿지는 않았던 네.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 인물에 대해서 좀 잘 다뤄보려고 11개 인터뷰 영상 시리즈를 올렸고 네. 그래서 그걸 통해 뭐 자이든 타이든 많은 분들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제 총 한 270분의 관객들과 함께 했어요. 저희가 2층은 오픈하지 않고 1층만 좌석을 오픈했거든요. 그 전체 좌석에 한 50% 정도의 점유율을 보였던 네. 그런 공연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느낌상으로는 굉장히 꽉 찬 느낌이어서 네. 네. 정말 270건 맞나요? 네, 그러니까 좀 의심스럽기도 네, 해요. 네. 네. 50% 이상이겠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이 인터뷰 시리즈에도 계속 밝혔었고, 저희가 하우스 콘서트가 원래도 이 지양하는 바이지만 네. 초대권 없는 공연으로 진행했던 네. 공연입니다. 뭐 클래식 일반 그냥 일반 적으로 열리는 그런 공연도 아니고 이렇게 실험성이 강한 공연인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초대권을 뿌리지 않겠다라고 애초부터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었고 그렇지만 자리가 비어도 돼라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든 자리를 한번 채워보겠다라는 일념으로 네. 만들었던 공연이었는데 방금 눈에 도끼가 보였어요. 네. 어떻게든 네. 어떻게든 그런 마음으로 가졌던 그런 공연에 270명 정도의 관객들과 함께했다는 건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네. 그 어제 사진 찍어주는 분이 계셨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맨 뒤에서 관객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본인이 이제 보통 그냥 초대권으로 이제 진행되는 그런 공연들과는 다른 그런 분위기를 봤다. 관객들이 들어올 때 그런 느낌, 표정 이런 것들이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달랐다는 게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알 것 같아. 사람들의 그런 표정이나 그런 네. 것들. 마음가짐에서 나온 표정이겠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1년 365일 동안에 이 예술의 전당의 여러 공간 중에서도 이 IBK 챔버홀에 얼마나 많은 공연이 있겠어요? 네. 그렇죠? 이 많은 공연들 중에 뭐 일부는 초대권이 없어도 잘 자리가 채워지는 공연이 있겠지만 비율로 따지면 정말 극소수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공연을 매번 접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예술의 전당에 있는 감독님들. 네. 예, 무대 감독, 음향 감독, 조명 감독 이 감독님들과 티켓팅을 하는 그 매표소 직원
일 텐데 어제 제가 그 예술의 전당은 인터파크랑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매표소 직원이 인터파크 직원이에요. 인터파크 직원이 이제 파견을 나와가지고 발권을 해주시는데 이 공연 직전에 저랑 통화를 했어요. 오전에 확인 전화를 하더라고요. 네. 이 사전 예매로는 한 90석 정도가 나갔는데 이제 비어있는 좌석이 많겠죠? 근데 보통은 그러면 초대권을 미리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좌석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 초대권을 미리 요청해서 발권을 한 다음에 이제 좌석 배정을 보통은 하는데 초대권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저희가 프레스랑 이런 것 때문에 몇 장 요청한 게 있어요. 11장 정도? 그렇게 요청한 게 있는데 그거 말고는 얘기를 한 게 없으니까 궁금한 거죠. 이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홀드되어 있는 이 11좌석 말고는 더 요청하실 게 없으신 거냐? 그냥 현장에서 발권을 하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예매하신 분들 발권하고 혹시 현장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분들 거 결제해서 발권해 드리면 되는 거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니까 초대권이 없으시다는 건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당연하게 네 없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서 되게 황당하고 당황한 웃음을 짓더라고요. 제가 황당하고 당황했어요. 서로 황당했던. 전 너무 당연하게 얘기했는데 네. 그쪽에서 너무 당황을 하니까 너무 의아해한 거죠. 네. 네. 또 그게 또 재밌었어요. 네. 그 반응이.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공연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길래 너무나 이런, 당연하게 네, 네. 이런 반응을 보이나 생각을 했고 190석의 예매율 그러니까 공연 직전까지 예매한 사람들은 190명이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렇죠. 왜 사전에 예매를 하지 않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이 전화로 예매를 하면서 많이 예매됐나요? 막 걱정해서 물어봤대요. 그랬는데 매표소 그 예매 받으시는 분이 190석 그 또 전이죠. 190석이 차기 전에. 전인데 많이 예매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저희는 충분치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워낙에 관습적으로 네. 그냥 한 번에 초대권을 사서 좀 뿌리는 에이. 그런 게 이제 관습적으로 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개개인이 예매를 하는 걸 보는 게 흔치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사실은 많은 숫자가 아닌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했다고 네. 느껴졌다는 게 저희로서는 또 한 번 더 놀래는 네, 그런 일이 되지 않았나. 네. 네. 또 혹자는 저희가 그냥 티켓을 초대권으로 발권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구입을 해서 한꺼번에 뭐 한 100장이면 100장 이렇게 구입을 해서 그걸 다시 팔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또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냐고 물어보신 분들도 있었는데 저희의 이번 의도는 저희가 그걸 파는 게 아니라 정말 각자 개인이 하나하나 예매를 해서 공연을 보는 게 과연 가능한가? 가능하면 얼마나 가능한가? 그래서 가능했을 때는 얼마나 의미가 그래서 담긴 공연이 될까를 저희 나름대로도 실험해보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성공적인 공연이 아니었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대권이 없는 공연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네. 그리고 정통적인 클래식 공연이 주를 이루는 예술의 전당이라는 무대에서 박창수라는 아티스트의 굉장히 실험적인 공연이 열렸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네. 공연이 시작되면서 긴장을 전 좀 했거든요. 저도요. 네, 네. 굉장히 어떻게 이 공연이 진행될지 저희는 모르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성공적으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정말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봤는데 그 공연에 대한 이야기 좀 지니 매니저가 해주세요. 네. 일단 도착하는 것부터 얘기를 할까요? 네. 이제 선생님 리허설 때문에 저희는 좀 일찍 도착을 해서 무대 뒤로 바로 들어갔어요. 바로 들어가니까 거기 계시던 무대 감독님께서 저를 딱 보자마자 오늘 무용을 하시나요? 그러는 거예요. 아 무용을 하신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하시나요가 아니라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에? 우영이요? 전 다른 홀에서 있는 공연을 잘못 말씀하신 예, 줄 저도요. 알고 예. 아닌데요? 이제 좀 당황하면서 얘기했더니 아니 뭐 행위 예술을 하신다고 그러던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피아노를 연주하실 건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얘기는 잘 진행이 됐는데 이게 아무래도 실험적인 무대다 뭐 행위 예술 이런 것들이 프로필에 나오다 보니까 오해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의 네. 그 공연 기획부에 계시는 분들이 뭔가 좀 이렇게 감독님한테 네. 그런 얘기를 좀 하셨나 봐요. 전달이 잘못됐던지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하셨는지 그래서 처음부터 좀 저희에게 웃음을 조금 당황스러운 웃음을 주었던 네. 그런 에피소드를 시작을 했고 저는 이제 공연 시작하기 전에 사실 그 하우스 매니저랑 통화를 한번 했었어요. 네. 왜냐면 이 공연이 보통의 클래식 공연처럼 곡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미션이 있지도 않았고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늦게 오는 관객들을 어떻게 입장시키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논을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이제 저는 저의 의견을 얘기를 해드렸죠. 한 5분 정도 있다가 좀 소리가 작아지면 그때 눈치껏 모아서 들여보내주세요. 소리가 커지면. 소리가 커지면 들여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즉흥 연주고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쭉 이어서 70분을 연주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연주하는 동안에 입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거를 일단 잘 이해를 못하고 즉흥 연주라고 본인도 듣고 말로도 하면서도 이게 뭔지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흥 연주예요. 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도 아니 그럼 공연 다 끝나고 관객들은 무슨 곡을 연주했는지 모르는 건가요? 막 이런 순수한 질문도 막 하시고 네 모르죠. 내가 즉흥 연주예요. 그날 선생님이 무대에서 즉흥적으로 연주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아니 그럼 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막 내키는 대로 치신다고요? 막 이런 이런 막 또 질문을 또 저한테 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해서 아 네 그런 거예요. 라고 하긴 했는데 그런 또 평상시에는 본인들이 접하지 못했던 그런 공연들을 하니까 또 이런 저런 얘기들이 네.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즉흥 무대다라고는 쓰여 있긴 한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안 했던 거죠. 네. 네. 그냥 텍스트 자체로는 이제 눈에 보이지만 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된다는 건지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네. 그날 당일날 현장에서도 막 감독님을 비롯해서. 네, 네. 소통할 때 좀 네. 저희로선 좀 재밌었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매니저한테는 내키는 대로 치시는 연주자인 걸로 얘기를 했지만 어제 공연을 뭐 그분이 직접 보진 못하셨지만 그래도 네. 조금은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도 네.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도착하자마자 에피소드를 방출시키면서 네. 네, 진행이 됐었는데 저희도 공연을 이렇게 지켜봤고요. 70분간 공연이 진행된다라는 공지를 띄우고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8시 정각에 딱 입장을 하셔서 끝날 때까지 저는 계속 시간을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너무 일찍 끝나거나 네. 절대 그런 적은 없는데 네. 혹시나 오늘따라 너무 일찍 끝나거나 너무 늦게 끝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그 부분도 좀 걱정을 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70분을 딱 맞춰서 네. 네, 공연이 진행이 됐었죠. 인사를 하시는 순간이 딱 70분이 되는 네.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공연 딱 마치고 이제 막 박수 다 치고 이제 다 퇴장할 때 저랑 눈 마주친 그 관객분들 중에 아는 분들이 모두 다 저에게 일제히 그 질문을 하셨어요. 70분을 도대체 어떻게 맞추신 거냐. 네. 매니저들이 이렇게 손짓을 좀 줬나요? 뭐 핸드폰을 뭐 주머니 속에 넣고 하셨나요? 아니면 예당 저 뒤쪽에 시계가 있나요? 뭐 이러면서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 저희도 몰라요 라는 답밖에 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신기했고 또 어제 그 홀의 울림도 생각보다 괜찮았고 네. 또 스타인웨이가 또 하우스 콘서트 스타인웨이는 늙었잖아요. 네. 누군가 늑다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늑다리 피아노로 치다가 새 피아노로 연주를 하니까 또 여러 가지 표현되는 그런 것도 조금 달랐던 것 같고 네네. 그리고 그 선생님 특유의 그 막판에 정말 에너지를 분출시키면서 막 밀어붙이
덧붙이는 그런 부분에서 네. 저희도 부동자세로 볼 수밖에 없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막 부여잡고 봤어요. 네. 네. 여러 가지 또 저희가 또 못 보던, 못 들어보던 음향들도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서 네. 저 음향은 지금 어떻게 나오는 거지? 저 음을 지금 특별히 연주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왜 저 음이 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들었던 그런 부분도 있고 네. 뭐니 뭐니 해도 엔딩이겠죠? 네. 엔딩이겠죠? 엔딩입니다. 네. 이 공연에 순식간에 일어나서 네.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박수를 칠 포인트를 모두가 잡지 못했던 네. 여기서 지금 박수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이게 사고인가 아닌가? 그랬던 선생님께서 막판에 막 몰아붙이시면서 정말 막 절정에 이르시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이제 공연이 마무리되는 거였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너무 순간적인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약간 의자가 뒤로 밀리면서 뒤쪽으로 튕겨서 나가셨어요. 네. 그래서 바닥에 약간 이렇게 드러눕는 형세로? 형세라니요? 퍼포먼스로? 공연이 마무리가 돼서 너무 놀랬죠, 일단은. 네. 처음 든 생각은 너무 놀랬고 두 번째 든 생각은 이것이 과연 연출된 것인가? 아니면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장면인가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물어보셨죠, 그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은 조금 헷갈렸어요. 순간적으로. 네. 이걸 선생님이 염두에 두신 걸까? 아니면 그냥 일어나서려고 했는데 이게 순간적인 힘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 여러 가지 생각 그때 전 사실 물어봤거든요. 네. 대기실 쫓아가서. 근데 많은 분들이 약간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뭐 이날은 즉흥 연주였으니까 넘어지겠다고 의도하진 않으셨겠죠. 그렇겠죠. 네. 네. 선생님이 저희한테도 뭐 얘기를 안 하고 함부를 자꾸 하고 계시니까 네. 저희는 이제 잘은 모르지만 제 해석으로 생각을 하면 의도를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넘어지긴 힘들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어떤 방식으로 엔딩을 하겠다라고 생각도 안 하셨을 테고 연주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딱 그만! 이런 순간이 있어서 딱 연주를 끝내셨을 것 같은데 정말 손으로 막 연주를 하다가 음들이 막 정말 폭포처럼 쏟아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도 정말 몰입하는 그 순간에 그냥 탁 순간적으로 종결을 해버리신 건데 네. 그 순간에 뭔가 종결을 하려고 일어났는데 그건 제 해석이에요. 일어났는데 그 순간에 뭔가 약간 균형을 잃었다 라고 했을 때 일어나는 그 뒤에 모든 것들도 의도가 아니라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것들인데 선생님의 의도가 있다면 딱 한 가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바닥에 그래서 밀려서 넘어졌고 난 이후에 이 넘어지고 난 상황을 내가 얼만큼 예술적으로 퍼포먼스 식으로 작품으로 만들 것인가를 네.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네. 그래서 그렇게 탁 누우셨을 때 한동안 누워 계셨다가 네. 약간 한번 살짝 휘청이면서 일어나셨잖아요. 네. 그리고 피아노를 딱 잡고 섰을 때까지 그 하나의 그림 작품처럼 느껴지는 네.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넘어지면 안 되는데 넘어지면 안 되는데 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 시간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딱 넘어지고 난 다음에 조금 누워 계시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이 여기까지 동선을 끝까지 봤을 때 약간 제가 약간 마음이 약간 울컥했어요. 저는 사실 막 그 마지막에 막 몰아칠 때부터 조금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좀 어땠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마지막에 또 그렇게 끝나니까 사실 걱정도 되고 네. 어디 다치진 않으셨을까 걱정도 되고 저희는 오히려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옆에 선생님 어머니가 보셨잖아요. 네, 제 옆에 앉아 계셨어요. 처음에 선생님이 딱 입장하시자마자 이렇게 막 성호를 그으시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저희는 막 넘어지셨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면서 걱정도 되고 막 드는데 의외로 선생님 어머니께서는 되게 담담하게 보시면서 저를 딱 보시더니
끝난 건가? 뒤에 있나? 뒤에 대기실에 있는지 로비로 나오는지 그런 거 네. 되게 덤담한 표정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내공이 느껴졌습니다. 네. 네. 몇 년 내공이에요. 네. 아, 예술의 전당에서 그렇게 연주자가 마지막 엔딩이 끝나고 나서 네. 무대 위에 누워있는 퍼포먼스로 끝나는 공연이 있을까요? 있었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네. 없겠죠. 없겠죠. 마지막에 그 선생님이 마지막 인사를 하시는 그 사진만 제가 찍었는데 의자가 저기 멀리 있어요. 의자가 튕겨나갔으니까. 그러니까요. 공연 다 끝나고 좀 일부 관객들이 남아서 그걸 찍더라고요. 의자가 이렇게 뒤로 튕겨져 나가져 있는 걸 네네네. 그걸 화면에 담더라고요. 네. 그 굉장히 또 절묘하게도 그날 콘서트홀에서 런던 심포니 공연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 예술의 전당 자체에 관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좀 그 분위기 때문에 조금 더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절묘하게 그 선생님이 막 이제 몰아치는 그 연주를 하실 때 그 콘서트홀의 인터미션 시간이었대요. 그래서 인터미션 때 콘서트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바깥에 화면으로 챔버 그 모니터 화면으로 막 선생님이 그런 열정적인 연주를 하고 있는 게 보이고 또 들리니까 거기 또 모여가지고 이게 뭔지 또 모니터를 통해서 공연도 보고 막 앞에 있는 리플렛도 보면서 관심 가졌다 그런 얘기를 또 밖에 있었던 네. 직원들이 해줬는데 네. 그런 것까지 이런 전체적인 어떤 뭐랄까요 그림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참 절묘하게 잘 진행이 됐던 네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그 무대 감독님이 또 저는 약간 싫어하거나 네. 이제 피아노가 많이 이제 좀 다쳤을 테니까 네. 그거를 조금 걱정하거나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너무 좋았다고 뭔가 해소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말을 안 했지만. 네. 그간 그냥 매번 비슷한 종류, 비슷한 레퍼토리, 같은 형식 이런 연주만 형식적으로 마치 우리가 그냥 회사 나가서 업무 보는 것처럼 하다가 너무 신선했을 것 같아요. 네, 새롭고. 네. 네. 그런 얘기 듣는 것도 참 또 저희 또 의미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오셨죠. 관객분들, 일반 관객분들도 오셨고 하우스 콘서트에 오랜 또 인연을 갖고 있는 네. 또 그런 관객분들도 네. 오셨고 학생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음악을 지금 하고 계시는 아티스트분들이 네. 또 특히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참 다양한 연주자분들도 참 다양한 장르의 네. 연주자분들이 맞아요. 관객으로 많이 와주셨어요. 일반 클래식부터 시작해서 네. 뭐 마이 마시는 분, 행위예술 하시는 분까지 뭐 국악하시는 분, 네. 재즈 하시는 분 네. 네. 많이 오셨는데 각각의 분들에게 각자에게 다른 영감을 주는 네. 공연이었기를 저희는 가장 바래요. 네. 네.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 연주를 혹시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 네. 그 지금 궁금해요. 특히 연주자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네. 네. 후기를 남겨주시면 더 좋을 텐데. 네. 저는 딱 잊지 못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피아니스트 이진상 선생님이 오셨어요. 네, 네. 근데 공연 딱 마치자마자 눈이 제일 먼저 마주쳤거든요. 그쵸, 네. 마주쳤는데 저를 이렇게 보더니 정말 오늘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 몇 번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정말 진심으로 하는 네. 이야기. 그러니까 그냥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네. 얘기로 들리더라고요. 네. 이렇게 잊지 못할 것 같은 분들이 많이 있으셨으리라 네. 생각이 또 들면서 네. 각자가 또 느끼는 건 다 다를 거니까 네. 어떻게 느꼈고 어떤 또 영감을 받았는지 네. 뭐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해졌어요. 네. 네. 그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도 여러 번 이야기 됐지만 프리뮤직이라는 거 특히 박창수의 프리뮤직은 규정될 수 없는 음악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만큼 어디 딱 카테고리에 국한하지 말고 각자가 들은 어떤 감상들을
조금 나눠주시면 저희도 더 보람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술의 전당이라는 공간에서의 실험적인 공연,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당연히 끝나지 않았던 또 그런 무대였고, 또 초대권이 없었던 공연이라는 거, 그런 점도 의미가 있었고,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공연을 저희가 잘 치렀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네. 치렀던 것 같고, 이 공연이 한 번의 해프닝이 아니라 앞으로 멀게 길게 봤을 때 다른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는 작은 점 하나가 네.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공연을 계기로 예술의 전당에서 또 더 많은 다양한 공연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초대권은 요즘에 뭐 없는 공연 하자 하자 말은 하지만 또 여전히 그 분위기가 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를 조금 더 없애는 그런 공연이 됐으면 또 좋겠고 네. 또 여러 사람들한테 아 이런 음악도 있어 라는 거를 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박창수 이런 사람이야 그런 것도 그렇죠? 있고요. 네. 정말 박창수라는 사람이 하우스 콘서트의 박창수가 아니라 아티스트 박창수다 라는 걸 확실하게 또 기억하게 하는 네. 그런 공연이 되기를 또 바랍니다. 네. 되었기를. 네.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잘 마친 공연인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또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두 번째 공연. 두 번째 공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보고 네.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오늘 88번째 팟캐스트 첼리스트 심준호의 사계와 박창수의 프리뮤직 공연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공연을 보셨던 분들은 네. 또 저희 이야기를 또 잘 이해하면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는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마칠 시간이죠? 네. 네. 맞습니다. 마지막 곡도 역시 심준호 씨의 공연 중 실황 중에서 한 곡을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매주 목요일에 페이스북 통해서 라이브를 전해드리고 있죠. 네. 소신문관 라이브를 전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팟캐스트로는 금요일에 업로드가 되고 있는데 다음 주 한 주만 저희가 잠깐 휴식을 좀 가질게요. 네. 이 사계 공연과 프리뮤직 공연을 하느라고 지친 심신을 조금 네. 쉬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네.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멘델스존의 첼로 소나타 2번 D장조 작품 번호 58 마지막 악장이죠. 4악장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